네,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입니다. 오후 브리핑으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로 코로나 보상 지원 특별법 발의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늘 우리 당 심상정 의원은 코로나 보상 지원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. 감염병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정의당의 행보입니다. 이제는 국가가 국민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. 재정을 앞세워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간헐적인 지원만으로는 부족합니다. 정의당은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코로나 보상 지원 특별법을 통해 감염병 재난 시에 국가의 책임, 시민의 연대, 고통 분담을 제도화할 수 있게끔 한시법이 아닌 상시법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. 손실 보상은 집합 금지, 집합 제한 등 직접 행정 명령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적용해 영업을 유지하기 위한 고정 비용과 최소 생활비를 제공할 것입니다. 피해 지원은 집합 금지, 집합 제한 직접 대상은 아니나 영업과 돌봄 등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도 적용하고자 합니다. 또한 가계 지원, 소비 진작을 위해 보편적 재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합니다. 특별법에는 재원 마련 방안도 함께 포함됐으며, 또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재난연대기금은 이미 정의당에서 발의한 특별재난연대세 등 재난 목적세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. 손실 보상은 국가가 민생을 외면하지 말아야 하기에 당연히 소급되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.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권을 가지는 코로나 손실 보상 및 피해 지원 특위를 서둘러 구성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, 이미 제출된 코로나 관련 민생 법안들을 종합해 특별법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정의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